반갑습니다. 복되신 예수님의 은총이 또 여러분의 가운데 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들꽃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처음엔 몰랐네. 그러나 다시 보니 예쁘다. 두 번 보니 더 예쁘다. 보면 볼수록 더 예쁘다. 뭐 이런 들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에게 그런 인사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볼수록 더 예쁘십니다. 더 멋지십니다. 네. 예, 어제에 비해서 좀 한결 저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좀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한 번 더 봤다고 저도 좀 마음이 좀 더 편안해졌고 좀 익숙해진 것 같아서 저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세상에 보면 가치가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게 있지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들도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후자에 속한 그것을 또 알고 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나도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주는 또 놀라운 삶의 비밀이기도 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참 있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는 느낌에 사로잡힐 때도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생각에 빠진 상태에서 또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죠. 믿음과 의심이라는 이 두 다리를 오고 가면서 저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혹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절망하거나 또 나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러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의 길들을 다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어떤 무신론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기에는 너무 불충분한, 믿지 않기에는 그래도 너무 많은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좀 이러한 애매한 그런 지경에서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믿음이 이처럼 흔들릴까? 왜 내가 믿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인데 왜 갑자기 그 믿음이 흔들리고 또 연약해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책들은 한국말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고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분의 책은 번역되어 있으면 그냥 다 읽으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좀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또 한국어로 번역된 책 중에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참 경건치 못한 책 제목처럼 들리지만 아주 솔직하고 또 정직하게 이 믿음의 길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을 잘 그려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필립 얀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통 사람들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면서 내 믿음이 이래서 연약해졌어.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바라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좀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다는 느낌에 사로잡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어서 하는 말이 진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또 몇 가지를 예로 듭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질 때,
둘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거나 줄어들 때. 셋째, 주님과의 1대1의 진지한 교제가 식어질 때. 넷째, 마음을 듣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홀히 다룰 때. 다섯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을 때. 여섯째, 용서를 구하는 겸손함이 없어졌을 때. 일곱째,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이러한 요소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흐려지는 데 더 본질적인 이유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이 이야기를 정말 공감하면서 신앙생활을 저도 합니다. 믿음이 별로 효력이 없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쪽으로 자꾸 무게감이 실려지는 것을 보면 내 내면 세계가 하나님에게서 많이 떨어져 있을 때가 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분의 말대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할 때 곧 하나님과의 사귐이 적으면 적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점점 적어진다는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되죠. 연애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 롱디를 많이 힘들어합니다. 롱디가 뭔지 아시죠? 롱디스턴스에서 연애하는 겁니다. 남자는 미국에 있고 여자는 한국에 있고 하는 이런 경우처럼 이런 경우에 그 연애 생활이 참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만큼 사귐이나 만남의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민 생활하시고 유학 생활하시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족보다도 이웃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가족만큼 가까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멀리 이민 생활하고 떨어져 있다 보면 그 가까운 가족하고의 만남이나 사귐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과 유학하는 친구들과 교회 교우들은 정말 내가 아플 때 갈비탕이라도 끓여다 주고 반찬이라도 갖다 주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귐과 만남이 그 사귐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법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이 필립 얀시가 이렇게 한 거고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의 교우들도 그런 내용에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상, 곧 믿음 생활을 하기로 한 이상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정신에 새겨나가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신념도 아무리 좋은 생각도 계속해서 북돋아주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저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시간을 뚝 떼어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상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100명 가운데 정직한 논쟁을 거쳐서 아 하나님이 안 계셔 하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저 어쩌다가 믿음을 잃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가 무너지면 내 마음에 이 세계가 무너지면 이 외부 세계,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외부 세계도 영향을 받고 무너지기 마련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아시는 것처럼 저도 유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그 청년 목회를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공통된 어려움을 호소하는 두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따로따로 찾아와서 좀 상담을 좀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수는 없지만 그 두 청년의 공통적인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냥 마음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겉으로는 자기 자신이나 또 제가 보기에도 겉으로의 생활, 학교 생활은 너무나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었지만 꾸준하게 자기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잘 보살피지 못한 그것이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으로 또 드러났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었고 그러한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삽질을 해도 더 깊이 그 구덩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외부 세계가 내면 세계가 탄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잘 살려고 하고 또 그러면서 더 열심히 구덩이를 파도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삽주를 멈추고 숨을 고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게 그때는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저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흔들리면서 피는 꽃. 이 제목은 지금 한국에서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을 하는 도종환 시인이 쓴 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노래한 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읽은 시입니다. 그 시와 다윗의 인생이 너무나 흡사하고 그 다윗의 인생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도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목으로 이 3일간의 우리 말씀의 이 잔치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인내하시고 또 마음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는 시간들이 또 많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어느 교회를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목사도 아니고요. 그냥 그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재미있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좀 즐거워하는데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20분, 30분 정도의 설교를 하는 편의 목사인데 그래도 또 집회니까 또 특별히 이런 시간이니까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를 좀 준비를 했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셔도 되고 또 들으시다가 피곤하시면 나갔다 오셔도 되고 또 서서 계셔도 됩니다. 전혀 저에게는 문제가 안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누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사회생활이 불안정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안정하게 되었습니까? 매우 안정되었었죠. 우리 그 구절을 그 내용을 이 다음 구절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14장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그는 아말렉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적어도 이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주변국은 몇 개국인가요? 여섯 개국입니다. 적어도. 그리고 왕들이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웃 국가들과 인접해 있었던 거였고 전쟁을 할 때마다 이 인접한 국가들과의 그 승패가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늘 사울 왕이 이겼다고 되어 있죠. 점점 이스라엘에서 이 사울 왕의 위치는 좀 더 높아지고 백성들이 사울 왕에 대한 그 신뢰도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안정된 그런 세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거죠.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있던 이 사울 왕이었는데 참 성경은 재미있어요. 외부 세계가 아무리 튼튼을 해도 내면 세계가 무너지면 이 외부 세계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참 저희들에게 참 줄기차게 끈질기게 각인시켜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안정화되고 잘 살고 있어도 이 내면 세계의 문제가 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큰 위기가 됩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법을 점점 따르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는 시대가 되고 말지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지만 안정되고 평화로우면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해진다는 말이 딱 여기에도 해당되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울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취하기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막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보기에 이 두 가지 행동은 그렇죠. 별로 큰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매우 큰 하나님의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문제가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 왕에게도 들리지 않고 또 백성들에게도 들리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 사울 왕이 언젠가는 한 번은 자기 그냥 혼자 앉아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갔구나 라고 혼잣말을 하기도 할 정도가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오늘 벌어진 겁니다. 베들레헴 시골에 한 어린 목동 다윗이 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진영, 양쪽에 각각 진영을 세우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이 전쟁터에 나타나기 전까지 이 전쟁터에 전쟁이라는 이 무대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 골리앗, 이 블레셋의 이 거인 장수의 존재감에 다 압도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골리앗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고 사람들은 골리앗의 목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목소리나 하나님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볼까요? 17장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이것이 그 전쟁터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은 거인이고 이 사람의 힘과 무기는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옛날 단위로 기록되어 있어서 사실 감이 잘 안 오지만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라는 성경책을 번역을 해서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그 성경에 따르면 골리앗의 키는 3m 정도 됩니다. 3m 정도 되면 저보다 조금 더 큰 키가 되겠죠.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있고 몸에는 비늘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단위였다고 합니다.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칼을 메고 있었는데 그 칼의 무게가 11kg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칼을 마치 가벼운 막대기를 휘두르듯이 사용할 줄 아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칼만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도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 창의 날의 무게만 7kg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정확한 수치를 저희들에게 전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힘과 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수치만 다 더하면 75kg이나 되는 갑옷과 무기를 들고 있을 정도로 또 그것을 입고서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힘과 또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모습과 그의 목소리만 듣고서도 오금이 저리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할지도 몰라요. 골리앗이 아무리 모욕적이고 이스라엘에게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해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그냥 떨기만 했죠.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한 발자국만 앞으로 걸어 나와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24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전쟁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이미 정신과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면 전쟁에서는 이미 진 것과 다름이 없죠. 눈에 보이고 있는 것, 또 내가 귀로 듣고 있는 것, 이곳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의 감정만 가지고 있다면 그 싸움은 이미 하나마나 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날아올 때에도 비행기를 타고 올 때에도 바다를 건너서 왔는데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대양에 있는 모든 물로도 작은 배 하나를 침몰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만 들어오지 않으면 배는 침몰하지 않죠. 그러나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배는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마찬가지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좀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으로 침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딱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난 중에 가장 큰 재난은 내면 세계의 동요가 되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면 우리 외부 세계도 서서히 영향을 받아서 침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저자는 이 사실을 통찰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우리 삶의 근원이고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스라엘의 이 전쟁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의 상상력은 주로 듣고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감각 활동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나 정신 속에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리키죠. 보고 듣고 감각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상상력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키우는 기본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림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고 이야기도 많이 듣는 게 우리의 상상력을 더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책 많이 읽어라. 그러면서 책도 많이 읽히고 그림책도 많이 보여주는 이유도 어린아이들의 상상력, 우리들보다 경험한 세상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책들과 그림들을 보면서 더 넓은 세상을 상상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안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좋은 상상력을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참 많습니다. 즉 두려움과 염려의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예컨대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엄청난 힘을 두 눈으로 보고 그의 엄청난 목소리를 듣고 두려움과 염려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분과 결국에는 내 행동까지도 그리고 판단의 그 근거까지도 골리앗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는 모든 내면 세계가 골리앗에게 사로잡혀서 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을 표현을 하자면 골리앗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상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내면 세계는 모두 골리앗에게 사로잡힌 채 생각과 정신이 그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요. 스위스 출신의 내과 의사이면서 또 역시 많은 책들을 쓴 그리스도인입니다. 폴 툴미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이 의사로서 환자들을 대하면서 깨달은 반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신체적인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의 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신체적인 질환과 같은 장애물은 의료기구와 의술, 의사의 조언으로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 정신적 요인에 기인한 장애물들은 쉽게 제거하기 어렵다. 의사들도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러한 점을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한 겁니다. 맞죠? 어떤 사태를 만났을 때에 아유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일도 아 이거 큰일 났네 하고 두려워 떨면 정말 그것이 큰일이 되고 맙니다. 마흔이 갓 넘었을 때에 제 아내가 암이 걸렸었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그리고 암 수술을 받았어요. 처음에 피부 안쪽에서 뭐가 딱딱한 것이 만져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갔었습니다. 의사 역시 정밀검사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 세포를 떼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고 세포 배양을 하면서 이게 정말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로 했었죠. 열흘 후에 그 검사 결과와 함께 의사를 만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의사를 만나기 10일까지는 10년보다도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안사람은 참 많이 울었어요. 매일 밤을 쉽게 잠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죠. 내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사람이 참 많이 했어요. 암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도 못했고 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비를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여전히 있습니다. 골리앗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것을 그때 저희는 좀 깨달았고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눈앞의 세계가 온통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곤 하죠. 내가 봉착한 문제가 내 사고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그 문제가 나를 통제하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나에게는 골리앗이 되기도 하고 또 빗나간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는 골리앗이 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염려가 또 지금의 나에게는 골리앗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질병이 그렇게 또한 우리에게 또 골리앗이 되기도 하죠.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모르긴 해도 여러 가지 종류의 골리앗들을 가지고 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유학생들이 많으시고 또 이민자들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마 여러분 교우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로나 진학, 사업, 자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재정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두려웠고 또 염려스럽고 또 어려운 마음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시카고에서 섬기는 교회도 이와 같이 참 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매년 저는 두려움을 느끼는 시간을 늘 겪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곳에서 10년을 목회를 했는데 목회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그러한 두려움을 제 스스로가 좀 경험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두려움의 함정이라고 저는 보통 표현을 하는 종류의 두려움을 겪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기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여름에 학생들이 많이 졸업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봄학기가 끝나고 떠나게 되는데 여름이 시작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섭섭해지고 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아쉬워지기 시작합니다. 매년 그런 생활을 사실 10년 동안을 한 겁니다. 작년에 여름이 시작하면서 떠난 교우들이 3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다시 온 교우들이 28명이었어요. 매년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올 여름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떠난 청년들이 27명입니다.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게 10월이거든요. 그 10월 전까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또 우리 한인들이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참여하게 될지 늘 걱정이 되고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매년 생기면 이 공동체에 하나됨이 흐트러지고 끊어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고 이대로 내가 너무 지쳐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 목회를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정도까지 내가 절망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정착해서 생활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저와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늘 받아주고 보내고 받고 보내는 일들을 이분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죠. 정에 들만하면 떠나게 되고 그러면 몇 해가 지나면 정을 차라리 안 주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다가 그냥 또 나중에 헤어질 때가 되면 헤어지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 적극적이고 또 충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게 맞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이 제 안에 찾아오면 어느새 이러한 두려움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교인들에게도 전달이 어떤 식으로든 되더라고요. 그러면 교인들도 또 그러한 염려와 불안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럼 교회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휩싸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우들은 저에게 와서 그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걱정하면서 목사님 올해 많은 교우들이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걱정스럽게 묻는 교우들도 있죠. 그런데 매년 이와 같은 두려움이 허상임을 늘 경험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여 명이 떠나면 그 다음에 또 30여 명의 교우들이 옵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교회에 많은 직책을 맡았던 교우들이 떠나면 그런 일들을 할 만한 교우들이 꼭 다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더라고요. 그 공동체의 사귐과 이 친밀함이 전혀 흐트러지거나 연약해지지 않고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매년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늘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을 주셔서 그래도 지치기는 하지만 이 목회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도 또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매년 그렇게 느끼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우리가 고민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그 과제들과 고민들은 상당히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나를 괴롭히는 그런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나의 사고나 생각일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쓰나미가 위험한 것은 바닷물 자체 때문이 아니라 바닷물과 함께 밀려오는 여러 가지 물건들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회오리 바람이 위험한 건 바람 자체보다도 그 바람과 함께 딸려 들어오는 물건들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 샬롬, 평화를 가르쳐줍니다. 이 평화는 그야말로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또 적대적인 환경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누리는 것이 안임을 가르쳐주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인지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기뻐하라는 말이 정말로 많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쓴 바울의 상황을 알면 이 기뻐하라는 말이 그냥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시듯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쓴 편지인데 그 어떤 다른 성경책보다도 기뻐하라는 말을 바울이 많이 한 겁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기쁨은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 바로 그 기쁨이나 평화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즉 아무리 외부 세계가 시끄럽게 떠들어대도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 기쁨과 평화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 환경과 이 세상 이것을 바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일들이 더 중요한 거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던 그 전쟁터에 다윗이 등장을 한 겁니다. 다윗은 형들이 막내라고 부르는 존재 정도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때 이 전쟁터에서도 사람들은 다윗을 어린 소년이라고 부를 뿐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막내, 어린 소년 이 말은 그냥 귀엽게 들리고 사랑스러운 말처럼 들리지만 히브리어에서는 하카톤이라는 말로 써 있는데
이 말은 영어 성경에 runt라는 말로 써 있습니다. 이 말은 꼬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시하면서 네가 뭘 알아? 이럴 때 쓰는 그 어린애가 뭘 알아? 애들은 가라. 뭐 이럴 때 쓰는 말이 그 하카톤, runt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쟁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집에 빨리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 전쟁이 일어나는 이 골짜기에 나타났을 때 전쟁터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모도 작고 힘도 없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그 아이, 그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른들조차도 대처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을 어린 소년, 하카톤, 이 꼬맹이가 어찌할 수 있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아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이 되는 거죠. 골리앗의 이름만 높여지고 그의 이름만 기억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디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분의 이름이 무대의 중심에 들어서게 된 것은 바로 이 어린 소년 하카톤인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다윗의 내면 세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다윗에 의해서 그 전쟁터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성경을 한 구절 같이 읽죠.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되었다. 평생 동안, 이 이후로 평생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이 지점에서 다윗에 대해서 딱 정리해주는 말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신에, 이 신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죠. 이 말을 달리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곧 다윗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느낌에 사로잡혀서 다 살아가고 있었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전쟁터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어쩌면 다윗도 골리앗에게 사로잡힌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났다고 표현을 하죠. 그럴 때 그 두려움의 감정을 분명히 느껴보았을 법합니다. 들에서 홀로 있는데 사자를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곰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돌이켜보니까 아, 내가 해를 하나도 당하지 않았네. 내가 참 안전했구나.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았네. 오히려 사자를 내가 잡아 죽일 수 있게 되었고 곰을 때려잡아서 죽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힘이 세워서 그 곰과 사자를 잡아 죽였던가, 내가 양을 키우는 그 능력이 너무나 출중해서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았던 건가. 다윗의 고백이 이래요. 37절을 보시죠. 이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사자의 발톱이나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게 무엇인가요? 자기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를 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실 거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그 사고력,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그 상상력을 가지고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고 있는 거죠.
교우 여러분, 세상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고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 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이나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나 미국에서 여성의 인권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높인 그런 고향시킨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카톤 같은 사람들이었죠. 위기와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두려워할 만하고 움츠러든 마음을 가지고 살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런 흔적들을 남기신 거라 생각이 되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년이셨던 홍기석 전도사님과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청년이셨던 홍기석, 그때 당시로는 전도사님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청년 홍기석 전도사님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계셨던 때였었고, 공부하시면서 제가 사는 시골 동네로 오셔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시면서 농촌 목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한창 사춘기 시절을 보냈던 제가 이분들을 곁에서 가까이 보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저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이분들과의 만남은 참 제 삶의 큰 유익이었죠. 처음 홍기석 전도사님을 만났을 때 이분의 외모는 너무 귀여우셨습니다. 뽀얀 피부에 볼살도 아주 통통하게 있으셨던,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목사님의 우리 아들 한울 청년 정도 나이대에 오신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도 나이 때 홀로 그렇게 시골 마을에 오셔서 교회를 시작한 거죠. 한눈에 보아도 저 사람은 서울에서 온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냥 매끈하게 생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논밭을 뛰어다니면서 자란 제 눈에 이분은 그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신 분처럼 보였습니다. 또 공부도 참 많이 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갖고 저도 그 공부하시는 모습에 도전을 받았던 기억도 여전히 있어요. 교회를 지으시면서 그 옆에 사택도 지으셨고 또 그 옆에 또 사탕만한 서재도 하나 마련을 하셨는데, 목사님은 저에게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에게만 주신 것 같아요. 그 서재에 들어가서 열쇠도 하나들 주셨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와서 공부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서재는 저에게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내 벽이 다 책으로 둘러싸여 있었었고 제가 그곳에서 처음으로 접한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표지가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영어 잡지 책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타임지입니다. 타임지. 그 서재의 한쪽에 타임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서 없고 저는 그때 이런 책도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뭐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 그림만 보고 아,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정도였으면 만족을 좀 하기는 했지만 참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홍기석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죠.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교회 마당에 들어서는데 아주 예쁜 누나가 교회 마당 수도가에서 텐트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텐트는 얼마 전에 홍기석 전도사님과 여름 수련을 갔다 오고 난 사용했던 그런 텐트였습니다. 그 수도가에 앉아서 텐트를 닦고 계셨던 그분은 우리 시골 마을에서 볼 수 없는 종류의 여성이었습니다. 주로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여성들은 제 어머니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냥 빛이 났어요. 그냥 아름다우셨습니다. 얼마 후에
이 두 분은 결혼하시고 한우리를 그 마을에서 낳았죠. 그런데 이분들의 생활을 옆에서 보면서 사춘기를 보내는 저의 마음에 드는 질문들이 늘 그거였었던 것 같아요. 왜 이분들은 이 시골에 와서 저런 고생을 하시나? 말하자면 시골에 많은 젊은 사람들은 돈 너무 많이 벌고 더 편하게 사시려고 서울로 가는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듯한 저분들은 왜 시골에 와서 저 고생을 하시나? 이 시골에서 경험한 그 고생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교회 옆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의 모든 동선을 제가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고작 참 어린 초등학생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시골 마을이 커야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교회에 나오는 동기들도 이 아이들이 순수하지가 않았어요. 초코파이 먹고 또 전도사님 잘 대해주니까 그런 거죠. 거칠게 시골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그런 어린이들이 서울에서 오신 분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막 사랑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헌금할 수 있는 교인들이 교회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늘 가난했습니다. 겨울이면 그때 당시는 연탄 보일러를 떼는 시대였거든요. 연탄이 수북이 쌓여 있어야 될 그 자리에는요. 연탄이 늘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골 겨울은 늘 도시 겨울보다 더 춥게 느껴지죠. 그래서 분명 전도사님이 사택에 계시는데 겨울인데 연탄은 없어요. 굴뚝에서 당연히 연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춥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 어머니가 겨울의 아침에 저에게 모성아 전도사님한테 한번 가봐라. 잘 주무셨는지 보고 아침 먹으라고 불러 모셔오너라.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어머니가 어른의 생각에 저를 시켜서 이 전도사님이 간밤에 죽었나 살았나 한번 확인해보고 오라고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에서야도 드는 겁니다. 그 찾아가 보면 온몸에 이불을 칭칭 감고 계셨었어요. 그게 여전히 제 기억에도 남아있습니다. 그 포기할 법도 하죠. 그 시골 생활, 어른들도 나오지 않고 어렵게 되어 있는 그 목회, 참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렇게 지낼 이유가 이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점점 더 시골 사람들의 생활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농사 짓고 계시는 주민들이 보이면 그 틈에 들어가셔서 막 농사 일도 막 거두르시고 또 적적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던 그 시골 사람들의 생활에 점점 이렇게 침투하시기 시작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처럼 되고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 헬라인처럼 되고 또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처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살기 시작을 하셨죠. 목사님 편에서 베풀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랑과 또 희생과 그 자비를 베푸는 데만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교회를 나오건 안 나오건 상관없이. 어린이들에게는 풍물놀이를 막 가르쳐주시고 동네 잔치가 있으면 홍기석 전도사님이 상세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을 쭉 끌고 풍물놀이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의 흥을 돋궈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왜 저러나? 저분이 왜 저러나? 이럴 정도의 삶이 어린 제 눈에, 사춘기 시절의 제 눈에 보였던 일이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이해를 넘어서는 삶이라는 것을 좀 서서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분과 같이 저렇게 사는 게 바르겠다, 맞겠다 이런 생각을 고등학교 시절에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고귀하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이처럼 목사가 된 동기도 예, 홍기석 전도사님처럼 살고 싶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 목회에 대한 소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콜링이 뭐냐라고 그 인터뷰하시는 목사님들을 물었을 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배웠던 그 전도사님처럼 살고 싶어서 나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이분이 그때 당시에 송기득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송기득 교수가 쓴 신학개론이라는 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책 표지에 뭐라고 쓰셔서 저에게 주셨냐면 목회의 동지가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쓰시고 주었습니다. 25년도 더 된 일이었는데 그 책은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책이 아주 노래해졌어요. 그 2년 전에 그 마을을 미국에 있다가 2년 전에 방문하면서 가족과 함께 그 시골 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여전히 뭐 같은 모습일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두 번 놀랐습니다. 하나는 그 시골집 허름한 집을 개조해서 만들어서 교회를 사용했었는데 그 집이 온데간데 없고 빨간 벽돌로 아주 아담한 시골 교회가 하나 딱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주일 예배 시간에 되어서 예배실로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 거의 다 예배실에 앉아있는 겁니다. 저 아주머니가, 저 아저씨가 제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요청했던, 졸랐던 제 친구도 그 교회를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종류의 일은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고 그려보지도 못했던 모습이 그 동네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때 홍기석 전도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가 그 시골 마을에서 그 고통과 그 가난함과 그 무관심과 그 곤고함 여기에서도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절대 마음을 돌리지 않고 시골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끝까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랑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던 것은 이분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그때 사시고 계셨던 거였구나.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고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죠. 이분의 내면 세계는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외부 세계가 아무리 곤혹스럽고 힘들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청년 홍기석 전도사를 통해서 그 마을에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읽으면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온갖 환난과 온갖 고통,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죠.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한 지도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그 지도의 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흔적은 그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죠.
그리고 역사의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화와 개혁을 그렇게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로마 연합교회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사실 교육받은 것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죠. 나무 지팡이 하나 드는 것보다 11kg이나 되는 칼을 드는 것을 우리는 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 말씀을 좀 잠깐 같이 보죠.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차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중간에 생략하고 더 읽어드리면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적어도 골리앗 정도의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와 똑같은 무기를 들고 그와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어쩌면 앞으로 골리앗과 같은 종류의 힘과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꾸준히 상기시켜주고 기억해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참 많죠. 사사들이 전쟁을 많이 합니다. 보통 혼자 나가서 전쟁을 하죠. 사사들이 들고 있었던 무기들이 어떤 것인지 대강 몇 가지라도 기억나십니까? 삼손이 들고서 있었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당나귀 턱뼈였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들고 있었던 무기는 소를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당나귀 턱뼈나 소를 모는 나무 막대기, 이게 무기입니까? 무기라도 될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러나 사사들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수천 수만 명의 이방인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죠.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성경이 깨우쳐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보기에 지팡이 하나 들고 돌멩이 몇 개 들고 나온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우습죠. 우습게 여깁니다. 골리앗도 최고의 용사와 최고의 무기를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상상하면서 나왔던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죠.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뭐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보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영어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ee things from 누구의 perspective요? His perspective. 여기서 his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오늘 골리앗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필연적으로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만 눈에 보이고 그것에 따라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나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기 참 쉬운데 성경은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골리앗에게 사로잡혀 상상력을 가지고 사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삶에 대한 헌신과 믿음의 결단들이 또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좀 솟아나시기를 또 형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그 가사 중에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런 가사도 있고요. 주님 말씀 의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져서 오늘 그가 이루실 놀라운 일을 보라 이런 고백을 가진 찬양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금을 던지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찬양의 가사로 기도하게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죠. 전능하신 나의 주 여기
단순한 진리가 있다. 곧 너희에게 피할 만한 믿음만 있어서 너희가 이 산더러 움직여라 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고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을 하나님 저희들이 배웁니다. 주님, 그러한 삶의 길들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움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볼 때인 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